2021년 학군 장교 임관식이 지난달 26일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와 전국 117개 학생군사교육단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학군 장교 임관식이 2월 26일 오전 서울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올해 임관식은 전국 117개 학생군사교육단 대표 한 명씩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 이런 방식으로 임관식이 진행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 임관한 학군 장교는 모두 3,739명. 1, 2학년 때 학군 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돼 3, 4학년 동안 전공 학위 교육과 군사학, 군사훈련, 임관 종합평가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장교 임관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각군을 대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위들은 저마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성! 해병대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필승!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예 장교가 되겠습니다. 필승! 임관식을 주관한 서울 국방부 장관은 학군 장교 60년 역사는 곧 국방의 역사이자 우리 국군과 대한민국의 발전사라며 신임 장교들이 선배들의 군인 정신을 이어받아 솔선수범하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신보다 부하와 임무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장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솔선수범하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날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각군 병과별 보수교육 과정을 거쳐 일선 부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